아이고야. 뭐야? 아이고. 뭐 그런 거 자는 거야? 뭐야? 뭐야? 이렇게 봐야 돼, 이거? 너무 자연스럽다. 야. 야, 그래도 허리를 받쳐주네, 발로. 아, 창문 열어봐. 왜? 오늘 혹시 죽다던데. 죽은 거 아니야? 아니에요. 누구였어요? 야, 뭐단 말. 몸이 좋아. 원우가 몸이 좋아. 아니, 노란 반바지는 아무것도 아니잖아, 이거. 두 개씩 먹어? 아, 와이프 거 챙기는 거겠지, 그렇지. 살 빠졌어? 이거 옷 좀 입어. 신아야 뭐하러 신아야. 나 어떡해. 아니 근데 제작진 가장 진짜 좋죠. 너무 못됐다. 사람 머리가 저 지경이면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아니 남편도 얘기 안 해주는데. 그냥 그러니까. 늘 저러시지 않아요? 근데 저는 저런 그냥 자연스러운 모습이 제일 이쁜 것 같아요. 그래요. 아, 멋있다. 널 사랑한단 말이야. 어디 있어요? 아, 지금 옷 입는구나. 몸에 열이 많은가 봐요. 네, 맞아요. 배고파요, 여보. 어? 저 또 왜 저래? 근데 항상 저래 붙어있네. 아니, 옆에 의자 어? 있는데 왜 저러고 있어? 뭐 먹고 싶은데? 맛있는 거 그냥 밥. 그냥 밥? 난자완스 어때? 네? 난자완스? 난자완스 집에서요? 아침에? 샥스핀. 박스핀. 샥스테이크. 와요. 요거는? 팔보채. 팔보채? 응. 좀만 있어라. 다 죽었다, 오늘. 어? 좋아요. 다 죽었다. 요즘 엽산 안 먹지, 자기? 응. 왜? 몇 년째 먹으니까 그냥 엽산비가 더 나가요. 아니 근데 엽산은 저희한테는 중요하죠. 아니 그러니까 임신 준비 한 3개월 전에 엽산을 먹으라 그러잖아요. 아~ 그래서 엽산을 계속 먹으니까 몇 년을 먹다 보니까 엽산비가 더 나와요. 아~ 그래서 약간 멈췄다 먹었다 뭐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근데 엽산 먹으면은 속이 좀 물렁거려서 밥맛이 없어지는데. 그런 적은 없어요. 죄송한데 그런 적 없대요. 단맛이 없어져 본 적은 없대요.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적은 없대요. 아침부터 낙지를 먹어요? 낙지를 넣어요. 뭐야, 뭘 저렇게 섞는 거야, 원래? 너무 많은 거 아니야? 3인분? 저희는 둘이 살면서 2인분을 먹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진짜. 항상 3인분? 예, 항상 최소 3인분. 장난이다, 겁나 맛있다. 아, 배고파우! 무! 아유, 맛있겠다. 맛있겠다. 근데 볶음밥에 낙지 들어가면요. 아예 완전 달라져요. 진짜? 네. 잘 먹겠습니다. 와, 놀라지 마. 남편이 해주는 밥은 어떨까? 놀라지 마.
진짜. 응? 진짜. 응? 어, 저렇게 저런 리액션을 해야 아~ 요리할 맛이 나는 거지. 진짜. 어. 존나 맛있대. 여기서 자유수 나. 병원 언제 가지? 빨리 그거 정자 검사를 받아야 돼요, 이거. 정자. 아, 지금 아기 올해는 이제 2세를 갖는 게 계획이에요? 그렇죠. 다른 목표보다는 예, 일단 아기를 꼭 가지자. 그러니까. 근데 저희가 그냥 자연적으로 생기겠지도 하고 둘이 지내는 게 너무 이제 좋아서 이렇게 시간이 많이 지난 줄 모르고 병원 노력은 많이 안 해봤어요. 그래서 올해는 병원 노력을 한번 해볼까 지금 생각 중이에요. 우리도 그러고 있어요. 아, 진짜? 그럼 같이 병원 다니고 같이 임신하면 너무 그래서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얘기 했었어요. 맞아요. 하면서 올해는 우리 같이 아기를 가지자. 시험관 하면 어? 대부분 쌍둥이 많이 생기잖아. 안 그래? 안 그런 집도 많고 그런 집도 많고. 랜덤이요? 그럼요. 근데 한 번 생길 때 많이 생기잖아. 안 그래요. 법적으로 예전에는 수정란을 많이 넣을 수 있었는데 지금 법적으로 세 개인가? 근데 그 세 개가 다 애기가 되는 법이 없어요. 다 안 될 수도 있고. 다 되면? 다 되면 세 쌍둥이. 세 쌍둥이 맞아? 한 번에. 응? 한 번에 오케이? 좀 위험할 수 있어요. 산모도 애기들도 잘 생각해서 해야 돼요. 아니면 두 명도 괜찮아. 딸 하나, 아들 하나. 두 명이든 세 명이든 한 명이든 주시면 감사하지. 줄까 지금? 응. 아. 둘이 뭐 하는 거야 지금? 사인 보내, 사인 보내. 방금. 아침부터. 밥 먹지 말고? 아 근데 진짜 저때 방으로 가시고 싶었어. 진심으로? 약간은 하여튼. 다시. 약간만 하여튼, 있으면. 여기는 이래서 애가 안 생기나 봐. 너무 틈이 없어. 아. 잘 먹었습니다. 저희는 또 먹으면 먹고 이제 치울 때는 그래도 이 사람이 또 치워줘요. 제가 음식을 하면 이 사람 치워주고. 네? 됐어요, 여보. 누룽지 안 먹지 마. 왜? 어? 탔잖아. 야하이. 냄새 맡는 거야? 뭐야? 왜 그래? 왜 그래? 밥 먹고 또. 어? 넌 언제 감았어? 넌 언제 감았어? 어제 감았지. 장난하지 말고. 어제. 김원효. 아니. 고기를 못 피워 이렇게. 아 그래도 남편이 저렇게 하면 싫지 않지 않아요? 아니 저는 결혼 전에 나는 저렇게 다정다감한 남자 만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바랬을 거 아니에요. 그가 하늘이 너 한번 죽어봐. 이렇게 던졌는데 너무 잘해. 너무 심한 인간 너무 많아. 너무 많은 거야. 너 한번 그래. 너 바랬지? 너 한번 죽어봐라. 뭐 이렇게 너무 많이. 원효 씨 뭐 하려고? 또 약 챙겨 드시려고? 밥 먹어. 진짜. 뭐예요 또? 아, 또 먹으려고 그래? 안녕하세요. TV 생생 정보 모닝 와이드 극한 직업. 원효야. 형님. 아니 뭐 야간문을 보냈어요. 야간문. 아 저 야간문인데. 야간문? 야간문. 이거 안 먹어도 힘이 넘쳐나는데 형님. 어? 있을 때 많이 먹어야 돼. 이거 뭐 폭발하는 거 아니야? 그래 있을 때 많이 먹어야 돼. 뭐가 폭발해? 아. 예? 뭐가 폭발해? 에너지가? 예, 기운이. 벽 뚫으시는 거 아니에요? 남자의 자신감과 활력을 이거 뭐 하루에 몇 개 먹으면 돼요? 두 개씩 먹을 거야.
두 개? 감사합니다, 형님. 야, 이걸 또. 야, 너무, 너무 먹는다. 야. 야. 아, 꿈이 병강세예요? 아, 꿈이? 장래희망. 우와. 우와. 저봐, 저봐, 저봐. 어, 야, 이게 왜 이래? 야! 근데 진짜 기억이 잘 안 난다. 아, 피곤해. 저는 사실 이 방이 제일 궁금하더라고요. 어떨지. 지금 뭐 카메라 안 돌아갈 거야? 지금 안 돌아갈 거래. 돌아가는데. 진짜? 카메라 돌아가는 거야. 안 돌아가면 뭐 하게? 카메라 돌아가는 거예요? 아니죠? 보러 갔는데? 응? 일어나라! 걔 누구 없느냐? 자, 여러분. 우리 이제 심진아 씨의 저 자세 다 기억하고 있잖아. 옷만 바꿨어, 옷만. 근데, 야, 그래도 옷이 바뀌니까 전혀. 진아 씨는 궁금하네요. 야, 이집 불안해. 네. 아, 이집 불안해. 이집 좀 세. 이집 불안해. 이집 아, 불안해. 이제야. 아, 침대 정리 중이야. 지금 원우 아, 지금 아, 세팅하는 것 같은데? 아, 세팅 들어간 것 같은데? 여보? 예. 뭐 하세요? 저희 기다려요. 저 불 다 꺼주세요. 아, 왜 안 꺼져? 불은 자기들 걸 끄지 않고 이쪽을 끄네? 뭐지? 어떻게 해야 꺼지지? 어디서 꺼지지? 어디서 꺼지지? 지나쳤어. 뭐 쓰러지는 줄 알았어. 야. 지금 통 소리 들렸죠? 네. 뭐야, 이쪽은 안 끄고 또 저쪽만 껐어. 진짜 기억이 안 나? 사랑해. 응. 여보. 네. 사랑해. 예. 예. 아까 사자하고 뭐가 달라요?